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정부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들에게 한 달에 몇 시간씩을 지원할지 조사하는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온종일 서비스를 받는 중증 장애인은 극소수. 상당수 중증 장애인은 활동을 도와주는 활동 지원사 없이는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조차 갈 수 없습니다. 선등 냄비 뜨거 나지만 아무것도 못하니까 쌤들이 마지막으로 주지는 그 문 한 잔이 저한테는 생명수예. 이 같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 달에 몇 시간까지 지원할지 30개 항목을 평가하는 겁니다. 중증 장애인에게는 삶이 달린 문제지만 평가 시간은 고작 30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평가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장애인 지원단체의 도움이 거부당하는 일도 종종 벌어집니다. 중증의 장애인분들 중에 의사 표현 능력이나 자기 어떤 상황을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조사 과정에서 의견들을 드리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조사원들은 조사 객관성을 해친다 혹은 외압이다라는 이유로 정부 기준과는 달리 시설에서 나와 살게 되는 중증 장애인을 독거 가구로 인정하지 않거나 성인 장애인을 아동용 기준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의 끝에 제대로 된 기준으로 재조사를 받았더니 한 달 서비스 시간이 무려 200시간 이상 늘어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고압적이고 그러니까 니네가 서로 잘못 저희가 넣은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그러니까 수용해 주려는 태도가 사실은 안 되어 있다거나.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장애인의 입장에서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애인 지원단체들은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는 물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예산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